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정면 겨냥한 트럼프의 압박은 화웨이의 생사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창끝은 무역전쟁을 넘어 최종 목적지인 금융을 향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달러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중산층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달러를 매집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 달러가 바닥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에도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며 인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은행은 달러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경우인데요. 이유는 중국의 중산층들이 앞다퉈 무역전쟁 격화에 대비해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 보고 중국계 금융기관에 달러를 공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불의는 참아도 불익은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중산층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환당국은 1인당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환당국은 더 나아가 최근 개인당 한 번에 3천 달러만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5천 달러까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달러를 비축하기 위해 개인의 투기적 거래에는 달러를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해외 부동산 매입을 위한 달러를 교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 금융기관들도 중국의 금융기관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무역전쟁이 격화돼 중국 금융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모든 부실 기업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당연히 중국이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위안화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는 더욱 얻기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달러는 꾸준하게 중국으로 유입됐습니다. 외국은 중국산 제품을 달러로 결제했으며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달러가 끊임없이 유입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전쟁 이후 달러의 유입이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달러 부족으로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중국은 5월 기준 약 3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보유액도 중국 시장에 위기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